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 텐데,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 지금 유력한 당권 주자인데, 관련해서 지난 총선에서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때, 네. 김건희 여사로부터 문자를 받았는데 무시했다. 이런 얘기가 CBS 한판승부에서 방금 전에 나왔습니다. CBS 한판승부에서 김규환 논설실장님께서 문자를 공개를 했는데, 문자 내용이 어떻게 되죠? 일단은 요 문자는 이제 김규환 CBS의 논설실장이 들은 거를 본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봤을 수도 있고 요거를 재구성한 겁니다. 그 문자를 재구성하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에 이런 텔레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에게. 직접. 네. 한동훈 위원장님, 최근 저의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합니다. 몇 번이나 국민들께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 사과를 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 망설였습니다. 이때가 이제 디올병 문제 나왔을 때. 네. 이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사과를 하려면 하고 더한 것도 요청하시면 따르겠습니다. 한 위원장 때로 따르겠으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문자를 텔레그램 메시지를 한동훈 위원장에게 보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아무 답을 안 했다. 쉽게 말해서 입집. 근데 이제 좀 뒤에 나중에 윤 대통령도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본인의 배우자, 부인, 여사가 평소에 예전에는 그래도 가까웠던 한동훈 위원장에게 이런 문자까지 보냈는데 익씹을 해? 인간적인 배신감.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김규환 논설실장이 취재한 내용이고 김규환 논설실장이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1차 유난 갈등이 그래서 너 사퇴 이게 낫다라는 건 이제 추정이에요. 김규환 실장의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직 명확히 지금 공적으로 받은 건 아닌데 한동훈 캠프에서는 이제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는 거 아마 그게 전달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 뭐 그 분위기는 그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전에 받은 거여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공지가 나왔나요? 공지를 이건 확인을 제가 아직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방송 중에 들어와서 한판 승부에서 얘기한 재구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근데 명확하게 그런 문자를 받은 적이 없는 건지 또는 받았는데 답을 익십했다는 게 사실과 다른 건지 아니면 앞서 재구성한 문자 내용이 좀 다르다는 건지 이건 명확히 없어요. 오늘 저녁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되었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는 약간 뉘앙스가 사실과 다르다. 그럴 수 있어요. 요거는 김규현 실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재구성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자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네요. 해명 자체가. 그 김규현 실장이 나온 뒤에 한동훈 후보 캠프의 신지호 상황실장이 나왔었거든요. 신지호 상황실장도 나도 그 얘기를 듣긴 했다. 모 친윤 의원이 해당 메시지를 보여주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마치 한동훈 위원장이 인간적 배신을 잘하는 사람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죠. 그렇게 보여주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뭐 거기까지 뭐 이걸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확인한 적은 본인이 없다. 다만 추정컨대는 말을 대답을 안 한 거는 공과 사를 구분하는 왜 여사가 본인의 문제를 나한테 의견을 묻냐. 그건 대통령실에 알아서 하셔야 될 문제다. 라는 취지로 답장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본인이 추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예 그리고, 그냥 무시한 건 아니고. 이 문자 온 사실은 이제 사실은 익십인 거죠. 익십인데 뭐 그렇다고 그 배경을 설명 익십했으니까 그 배경을 설명할 공간도 따로 없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어쨌든 이런 문자가 왔는데 답을 안 한 건 사실인 걸로 알고 있다. 요거. 근데 여기서 이런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아까 딱 정확히 그 내용과 맞아 떨어지냐. 그거는 이제 아까 이제 캠프에서 내용이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것도 이제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과가 했으면 총선 판세가 좀 달라졌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왜 이거 안 받아들였을까요? 이거를 그러한 의구심을 한동훈 후보가 답변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제대로 된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지 않으면은 배신자 프레임에 딱 걸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이게 좀 어떤 작업의 냄새도 좀 나요. 어떤 작업이요? 친윤 쪽에서의 작업?
친윤이나 원희룡 후보 쪽에서 작업하지 않았을까 뭐 네. 좀 그런 생각도 들고 공교롭게도 7월 1일 날 네. 충북 뉴스에 네. 손인석의 정치 칼럼 여기에 형수님과 도련님이라는 네. 칼럼을 이 손인석 씨가 썼는데 손인석 씨는 토건회사의 건설회사 사장이긴 한데 네. 한나라당 뭐 중앙위원회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분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국민의힘의 당원이면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에 쭉 이제 방금 전에 박성태 시장님 얘기했던 거를 적어주면서 네.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김건희 여사는 검찰 재임 시 남편인 윤 대통령의 넥타이를 사게 되면 동훈이 거 하나 더 샀고 오. 부인의 잦은 해외 출장 때문에 끼니를 걸을까 반찬을 직접 챙겨 주었으며 네. 집으로 초대해 고기도 구워주었다. 친형님의 형수도 엄두 내지도 못할 일을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에게 했다. 네. 네.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다. 근데 뒤통수 쳤다. 네. 이런 식의 칼럼이 7월 1일 날 이미 써졌고 그 이후에 이러한 문자가 지금 공개돼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좀 어떤 작업의 냄새가 좀 나는 것 같다. 사실 이런 내용을 제가 이제 지난달 네. 말에 친윤도 아니고 친한도 아닌 다만 이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한테 이런 취재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래요? 아까 문자 내용과 똑같진 않지만 네. 내용 취재는 거의 비슷해요. 앞서 이미 말씀하신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많이 알려져 있진 않았어요. 밑으로는 물 밑으로 네.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거를 네. 어쨌든 저도 아주 객관적인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이 사람은 뭐 누구를 앞서 작업 그런 의도가 없어요. 근데 네. 이쪽에서는 어쨌든 그쪽에서 해석하기는 저도 궁금해서 물었죠.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 그렇게 비인간적이야? 인간적 정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해석한 분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올백 문제는 수사를 받을 일이다. 그거를 본인이 뭐 사과하라 말 것도 아니고 사실 디올백 문제 때문에 검사 출신인 한동훈 위원장이 보기엔 이게 제대로 지금 검찰의 공정성이 훼손당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사과하고 말고 그냥 문 닫고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아예 대답을 안 했을 수 있다. 그 사람도 추정이에요. 네. 추정인데 그런 식으로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뭐 여사님 사실은 어쩌고저쩌고 하면 나중에 본인 수사받으십시오 라고 얘기가 못 쓰게 되니까 네. 아예 사적인 관계를 끊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 나오는 메시지의 대부분이 공사 구분이잖아요. 네.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근데 그런 일환으로 사실은 그때도 문자를 안 받았을 수 있다라는 네. 게 추정으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한데 지금 네. 장소장님 말씀처럼 당시 뒤에 여사의 사과 문제 이런 것들이 총선에 끼친 영향 등을 생각하면 네. 비대위원장인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되지 않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만약에 사과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사적인 그렇죠. 분위기를 생각하더라도 그거를 논의는 했어야죠. 그렇죠. 뭐 캠프와 논의를 하든 아니면 대통령이랑 다시 논의를 하든 대통령실이랑 논의를 하든 뒤에 논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안 하는 게 낫겠다고 결정을 내리든지 공식적으로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개인적으로 메시지만 받고 그냥 개인선에서 끝냈다? 그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들이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한동훈은 왜 씹었을까? 네, 이제 너무 궁금해요. 뭐 윤석열, 김건희 여사와 인간적인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런 거를 연락을 나는 그런 받으면 것도 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연락을 받으면 예를 들면 네. 공천에 있어서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좀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해줘야 되는 아. 그런 부담감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 받으면 네. 그럼 뭐 이렇게 나중에 좀 이처럼 해줘. 뭐 그럼 안 해주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건 대답했는데 또 다른 건 대답 안 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아예 처음부터 차단했다. 박성태 시장님 얘기 잘 하셨듯이 막 그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의 문자를 씹었다라는 소문은 파다했어요. 아, 네. 근데 저희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네. 아유 공천에 비례대표 이 사람 좀 해줘 그랬는데 씹었다. 총선 공천 때 지역 공천 이 사람은 해줘야 돼. 씹었다. 이제 네. 저희는 그렇게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과 문제인지는 몰랐다.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잖아. 한동훈 김건희 여사. 네. 둘이 주고받은 메시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한동훈 측에서 나왔을 리는 없어. 왜냐하면 불리한 게임이니까. 네. 그럼 김건희 여사 쪽에서 이거 흘렸다. 이게 뭐가 문제냐. 분열이에요. 이제 아. 2판, 4판, 네. 공사판. 네. 한동훈은 죽어도 안 되라는 사인을 지금 당에 준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정치적인 함의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원희룡 후보 측에서 계속해서 배신자 프레임을 걸었잖아요. 네, 지금 세 명의 후보가 다 걸고 있어요. 배신자 네. 프레임은 나경원, 윤상현 의원까지 포함해서. 이거를 좀 미리 알고 네. 이렇게 좀 배신자 프레임 빌드업 쫙 해가지고 이거 한번 결정적으로 네, 한번 내던지고 네. 이러한 일들이 좀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 저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인간적인 우리나라 분들이 대부분 이제 정에 좀 끌리는 게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이건 배신인데 라고 느낄 수 있는 건데 인간적인 배신. 마침 원희룡 후보 측에서 계속 배신자 주로 오는 그쪽에서 프레임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럴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늘인데 이번에 왜 연판장 윤석열 대통령 연판장은 이번엔 어디에 나오냐. 네. 원판장이다. 원판장이다. 네. 원희룡 전 장관의 출마 자체가 네. 원판장이다. 아, 원판장이다. 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군요. 네. 그럼 만약에 이런 배신자 프레임이 이번 문자 사건을 계기로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이 새 후보가 이제 공략하고 있는 한동훈 후보로 공략하고 있는 이 배신자 프레임이 먹힐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세요? 저는 먹힐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지만 앞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볼 땐 당시 이 문제가 여사 문제가 가장 컸는데 네. 물론 이종섭 대사 문제, 대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디올백 컸거든요. 초반에. 그렇죠. 네. 여사에 사과했으면 훨씬 이 우리가 이런 걸 매끄럽게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왜 안 했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가 좀 애매한 게 있죠. 앞서 이제 신지호 한동훈 캠프의 상황실장님은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여사나 대통령 뭐 이런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해결한 문제지 비대위원장인 한 후보가 당시 왈가불 문제가 아니었을 거라고 본인은 추정한다. 이건 왜 그러냐면 제가 추정이라는 표현을 쓴 건 한동훈 후보가 직접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대신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신지호 상황실장의 분석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 자체가 정무적인 건데 당연히 선거를 이끌고 있는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물밑으로 노력을 하는 게 맞는데 네. 마침 여사가 손을 먼저 내밀었는데 그 손을 뿌리쳤다? 이거는 지지층 내에서 부적... 그러니까 선거에 지는 데 일조했다라고 판단하기가 쉽죠. 네. 알겠습니다. 배신자 프레임 먹힐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먹힐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대구 경북의 당원들에게서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대요. 아. 그러면서 네. 이거 한동훈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당하는 거 아니야? 그럼 옛날 박근혜 탄핵당했을 때처럼 보수포가 완전히 이거 한동안 괴멸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러한 분위기가 슬금슬금 지금 당원들 사이에 올라오고 있다. 네. 그래서 원남풍이 불고 있다. 원남풍. 네. 원희룡의 남풍이 불어가지고 지금 수도권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다. 원판장이 나왔고 원남풍도 네. 나왔고 여러 가지 신조어들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지금 네. 초반의 기세 싸움에서 원희룡 후보 쪽이 아주 네. 세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은데 한동훈 후보 측에서 이거 제대로 대응 빨리 해야 돼요. 그냥 조직도 손 놓고 있고 이러한 프레임 전쟁에서 지게 되면은요 계속 선거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관가하지 말고 제대로 대응해라.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지난달에 이 얘기를 처음 듣고 한동훈 위원장과 좀 가까운 분에게 물어봤었거든요. 네. 야, 말이 됩니까? 그분 얘기는 이 전에 부적절한 문자 앞서 말한 뭐 공천을 부탁한다든지 네. 이런 걸로 추정이 되는 건데 네.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어요. 사적인 부탁, 민원 같은 문자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차단해 있었다. 아. 그러니까 사람 자체를 차단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익십이 있었다. 네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 얘기는. 네. 근데 오늘 얘기로는 이제 1월에 있었다고 한다면 시기상으로 그게 1월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조금 다르긴 하죠. 왜냐면 공천은 좀 훨씬 뒤니까 네네. 좀 다른 얘기고 또는 부적절한 민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또 하나 이것도 거의 확실한 얘기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해 말에 비대위원장이 됐잖아요. 대통령과 따로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는 뭐냐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을 내가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방향이 있는데 대통령과 계속 연락 오면 지시를 받는 관계가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아마 지금 제 추정이에요. 본인이 판단할 때 대통령이 좀 국정운영 방식이 잘못됐다. 그럼 얘기하다 보면 자꾸 거기로 끌려가죠. 네. 선을 긋다. 제가 그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저륜이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저륜이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이 저륜인 거예요. 네. 네. 주체가 저도, 한동훈 위원장이 네. 스스로 본인이 제가 이 문자 얘기를 전에 듣고 한동훈 위원장이 저륜한 거다 이거는. 네. 근데 과거부터 보면 좀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저 그러면 사실 선거에서 네 말씀하세요. 한동훈 측은 어떻게 이걸 대응할 것이냐. 네. 어떻게 대응하는 시나리오. 게 맞다고 보세요? 맞는지 모르겠고 시나리오 완전히 공사판 그냥 진흙탕으로 만드는 거죠. 네. 저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그냥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제가 그냥 문자를 까겠습니다. 네. 보여주는 거야. 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예를 들면 자 저기 비례대표 누구 좀 챙겨주고요. 그런 것까지 다 깐다. 지역구 누구 좀 챙겨주고요. 막 이런 거 다 까는 거지. 네. 그리고 그동안 막 여러 가지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조언을 했거나 아니면 지시했거나 이런 것들을 다 까는 거예요. 그럼 거의 막장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 이제 막장 개판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지. 네. 어? 아니면은 그냥 요 문자 내용만 이거는 너무 와전됐고요. 이거 잘못 알려진 거고요.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는 요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해서 무마시킬지 아니면은 네. 이런 문자 내용이 맞다면은 아이 좀 저기 내용은 아이 저한테 여사님하고 한 내용을 밝힙니까? 근데 이건 사실과 좀 다릅니다. 그렇게 하고 퉁치고 넘어갈지 한동훈의 내일 대응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만약 참모라면 이렇게 조언하고 네. 실제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뭐냐면 해당 내용은 오늘 앞에 공지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사실과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적으로 있던 문자를 공개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해당 사실과 다르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까봐가 되잖아요. 그 다음은. 그런 거로 사적인 이 메시지를 공개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지원하는 후보로서 공적인 건과 사적인 관계는 늘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 정도만 딱. 네. 그리고 대응 안 하고. 네. 내가 만약 참모라면 그렇게 조언하고, 실제 한동훈 위원장도 스타일상 그렇게 하긴 할 것 같아요. 내가 참모라면. 공사 구분. 오늘 소개할 상품은 싱싱한 통영바다를 그대로 담은 한산 해물 모듬장인데요. 최상급 알배기 암꽃게, 새우, 가리비, 전복, 참소라, 문어, 연어를 비법 간장 소스에 숙성시켜 만들었습니다. 고품격 삼계탕도 준비했습니다. 구매 방법은 네이버에서 푸드리안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휴대폰 최대 50만원, 인터넷 TV 최대 47만원, 정수기 최대 30만원, 약정 끝나신 분들은 아정당에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을 설치 당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정당에선 포장이사, 이사청소도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아정당을 검색해보세요. 앱으로 호출하는 50 대리운전은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범칙금 100% 보상되고요. 앱 설치 시 즉시 이용 가능한 만원 적립 등 많은 혜택이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구글 애플 스토어에서 50 대리운전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088-7917입니다. 순수 100% 국내산 천일염만을 넣은 고소하고 진한 콩물을 소개합니다. 식사 대용으로 드셔도 좋고요. 콩국수용 냉장국수를 함께 구매해서 콩국수로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건강한 콩단백질을 맛있고 간편하게 즐겨보세요. 유튜브 설명란 및 고정 댓글에서 구매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공사 구분 다 까라고 그럴 것 같아. 그래야 우리가 또 농담하고 평론할 게 많이 있지. 자기처럼 그렇게 하면 재미없잖아. 평론을 평론하는 게 재밌으라고 지금 그러니까. 혹시 한동훈 위원장이 제 얘기를 들었을까 봐 네. 다시 얘기하면 제 조언을 든 사람은 다 실패했어요. 다 까. 상수형님 말을 듣는 사람이 성공했어요. 왜냐면은 원희룡 부축이 안 물러날 거예요. 계속 물고 늘어지고. 네. 이거 맞지 않냐? 맞으니까 못 가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대통령 배신한 사람 찍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게 뭐 먹힐까 그러는데 네. 좀 나이 드신 강력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영남에 있는 당원분들은 맞네. 한동훈 배신자 될 것 같네. 이러고요. 우리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수의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유튜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 이제 난리가 났어요, 이제. 난리가 났어. 이거 가지고 계속 떠들 거란 말이에요. 한동훈 배신자. 그런데 그냥 원론적으로, 아이, 저기 사적인 대화라서 저는 그냥 안 까겠습니다. 바보가 될 수 있다, 나는. 그래서. 아니, 근데 이게 까면 깔수록 손해야.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아니, 내용을 보고 진짜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관여된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다 까는 거지. 근데 깠을 때 더, 아니, 저거 깐 게 더 배신자처럼 네. 느껴질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지금 당할 수가 있잖아. 그게 지금 누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도 양측에 균형이 있는 분인데 여사가 사실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인기가 별로 없다.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렇게 보는데 익십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되지만 여사가 현재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인기가 너무 없기 때문에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여사의 문자를 씹는 거는 굳이 배신감으로 안 볼 수 있다. 네. 이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것도 약간 일리 있다고 보는데 근데 한 가지는 앞서 말한다. 국민의힘이 총선에 참패한 뒤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사가
본인이 얘기한 대로 전면적으로 나와서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상황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어서 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네.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럴 수가 있죠. 그냥 자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제가 정말 이런 것까지 하게 돼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 뭐 당대표 안 돼도 좋고 제가 뭐 정치 안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 이런 문자 받았고요. 왜 이 문자에 답을 안 했느냐. 대통령 부인이 이런 식으로 당무에 개입을 하고 공천에 개입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저는 문자를 씹었던 거고 답변을 안 했던 겁니다. 그게 저는 국민의힘과 보수파 진영을 살리고 총선에 승리하는 길이라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문자를 씹고 대응을 안 한 겁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면은 이 이전에 쭉 저한테 해왔던 이런 것들 다 제가 들어줘야 됩니까? 공천 그러면 여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대응 안 한 겁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너무 빙의하셨다. 아니, 빙의 좀 덜 됐어요. 감정적만 빙의 됐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문자까지 공개되는 게 구태 정치의 아주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문자를 보내기 중요합니까? 여사가 공적인 그게 아니고 여사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까? 제가 여기서 시시콜콜 다 답변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런 여의도 문법은 이제 바뀌어야 된다. 그걸 제가 바꿀 것이다. 공과 사는 구분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없으시면 가겠습니다. 여기 여기 가겠습니다. 아,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자, 어떻게. 아,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 한동훈 대세론에 영향을 미친다? 아니 대응 여부에 따라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응 여부에 따라 네, 달라요. 그냥 미진하게 맹숭맹숭하게 대응하면은 당할 것 같아요. 네. 이걸 가지고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 측에서는 계속 답변을 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냥 아니, 사적인 대화라서 공개 안 할래요.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내용이 주는 파괴력이 너무 큰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아슬아슬하게 수도권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맞아, 접대 김건희에서 사고 있으면은 나 진짜 몇배 포차이로 떨어졌는데 나는 당선될 수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럴 수 한동훈 너무하네. 당신이 정치적인 판단, 정무적인 판단을 잘못했든 아니면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무시하고 배신하려고 했든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나 한동훈으로 이번에 당대표 나 못 뽑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대로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많이 해봤는데 좋은 게 좋게 넘어가면은 바보 되더라고요. 이 정치권에서. 네. 뭐 자세하게 대응은 안 할 것 같아요. 스타일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게 저보고 정치 신인이다. 내공이 부족하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고수들이 하는 일입니까?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질문 없으면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판세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이걸로 그냥 결심했어. 그러고 일단 장성철 편, 박성태 편 해가지고 이랬을 네. 때 세게 대응하느냐 아니면 이제 적절하게 그냥 무마하고 가느냐 두 가지 일일이 버전. 이거 재밌네. 저는 일일이 여기에 제가 답변하는 게 저희가 추구하는 정치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저는 어떤 국민의힘 승리를 위해서고 공과 사는 구분돼야 한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지 마십시오. 잘 안 읽습니다. 알겠습니다.